마블 캐년은 버밀리언 크립스 옆에 있는 리스 페리를 기점으로 나바오 브릿지를 지나 그랜드 캐년 상류와 연결되는 약 96km의 코로라도 강의 협곡을 말합니다. 강풍이 불어 사막의 모래 먼지로 영상이 선명치 못합니다. 이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식당에서 나바오 아가씨들이 만들어둔 햄버거로 점심을 하고 나바오 브릿지로 관광을 갑니다. 나바호 브릿지. 시카고에서 관광 온 한국분입니다. 나바호 브릿지는 두 개의 교량이 있습니다. 보이는 이 다리는 1995년에 설치된 뉴 브릿지로서 차량 통행용입니다. 이 교량은 1929년에 완공된 것으로서 현재는 관광용 겸 인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관광하고 있는 올드 브릿지가 유명한 것은 세계 최초의 스틸 아치 교량이기 때문입니다. 리 페리는 코로라도강 워터 래프팅 보트가 출발하는 곳입니다. 나바오 다리를 통과하고 하류로 가면 그랜드 캐년 협곡을 지나 레이크 미드까지 갈 수 있습니다. 나바오 브릿지에서 리스 페리까지는 약 10km입니다. 입장료 5불씩 받는 무인 티켓 부스입니다.
리 페리 로드에서 우회전하여 리버 로드로 갑니다. 저렇게 많고, 아, 파란 물이 저렇게 흘러. 이야. 근데, 저, 바람이 막 먼지를 막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네. 강풍이 불어 사진 촬영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. 레인보우 트라우트 낚시로 유명한 곳입니다. 팔리아 비치에서 리 페리 로드로 돌아왔습니다. 루이스 페리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상류로 올라가면 호스 밴드를 지나 릭 파월까지 갈 수가 있고 또한 선착장에서 강 하류로 내려가는 그랜드 캐년 보트 투어의 시발점으로 그랜드 캐년을 지나 릭 미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석양이 되어 숙소를 알아보니 이 주위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부킹닷컴에서 15km 떨어져 있는 낮지를 찾아 비싼 요금을 내고 1박을 했습니다. 낮지 주변의 아침 영상입니다.